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서대 서상마을 입구에서 만나는 첫 번째 느티나무인 할배 느티나무와 딸린 느티나무, 여기서 100m쯤 가면 나타나는 팽나무, 그리고 다시 700m쯤 더 가면 나타나는 할매 느티나무를 만나 나무 어르신들의 깃든 이야기를 안정란 시인과 나눠보겠습니다. 외롭다고 거기 하나 한 그루 심었나 보네. 되게 기울었으니까. 또한 그루 느티나무는 심은 뜻도 하고 그냥 난 뜻도 합니다. 82년도 지정이면 40년 지났어요? 그러면 440년 정도 됐나? 네, 그렇죠. 소재지 하청면 유계리 1334. 북쪽으로 기울었다고 한. 유계리에 포함되는 서대마을, 서상마을 함께겠죠? 되게 운치가 있다, 여기가 뭔가 운치 있지 않아요? 운치는 진짜 극치를 이뤄요. 아니, 이게 잘리긴 했지만, 많이 분위기가, 잘랐네. 많이 잘랐네. 많이 상태가 안 좋았대요. 상태가 안 이사 좋아서, 직전 일도 아니고. 살리려고 마을 주민들 애를 썼는가 봐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요, 보니까, 요게 지금 현재 기론 형태가 북쪽을 향해서 기울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 그렇지. 나무를 많이 잘라냈네, 그죠? 많이 잘랐는데 그러니까 혹시 얘가 힘들까 봐. 병든 부분은 잘라내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양제를 주고 보호대를 세워주고 그렇게 한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 근데 요런 데가 진짜 일로 와서 이런 데 찍어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마루 같은 거 이런 거를 할때 이렇게 붙여서 하면 안 좋대요. 많이 띄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뿌리를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아, 예. 예, 원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진짜? 이렇게 하면 남한테 좋은 게 아닌 거죠. 이그 보니까 이런 애가 좋은 것 뿌리가. 같아요. 보통 어떤 뿌리는 내가 읽어보니까 이 마을 전체를 얻어나가는 그런 나무들이 많대요. 진짜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겨울 맛이 막 나기 시작한다, 그죠? 이제 막 트리에서 막 떨어지고 이거 보니까 여기가 서상마을일까요? 서대마을일까요? 서대마을. 아니요? 서대라는 고기도 있어요. 이거? 어느 거요? 얘는 쓰긴 거 같고. 이거? 응. 이거는 그거잖아. 뭔데? 칡, 칡. 아, 치계예요? 예. 칡등굴이잖아. 칡등굴도 막 거기서부터 단풍이 들어가지고 예쁘다. 야, 별을 다 배냈습니다. 이제 올 거는 겨울밖에 없어요. 겨울이 되면 여기 이제 그 살얼음이 막 얼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런 데 얼음이 막 얼면은 썰매도 타고 그랬어요. 강에도 가서 얼음이 꽁꽁 얼면 썰매를 타고 이 논에도 가서 하고 이 느티나무는 여기가 잘려나가서 거의 그래, 맞네. 예, 맞아요. 이렇게 해놨다고. 오, 세상에. 그러면 이게 반쪽은 돌리는 건데. 반쪽이 탁 잘리고, 완전히 반쪽이 날아갔다는 게 표가 바로 난다, 그죠? 아니, 그 밖에서는 몰랐잖아. 근데 이거 안에도 없는 거야. 없어서 얘를 넣어놨어. 여기가. 뭔가 그런 거네? 그 시멘트가 이런 게 그렇죠.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시멘트 이런 소리가 안나
뭐 차지가 않는데요? 예, 차지도 않고. 아, 이거 뭘까요? 무슨 재질이 이게 어 약간씩 이렇게 하니까 약간 들어간다. 느낌이 뭐 딱딱하지 않고 그죠? 어 뭔가 뭐를 해놨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아, 봐봐요 이게 그게 나는 처음에 신혼촌 줄 알았더니. 아 우리가 이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은 가서 안 만져보잖아. 시멘트다 생각하고 이도 벗은 거죠. 이걸 나무 비늘이라 한대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대. 일부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어. 떨어서 우리 윤선생님은 이렇게 가끔 쓴대. 진짜? 어, 이 보세요. 떨어지잖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느티나무의 특징이라더라고 이게. 느티나무는 천년을 간대요. 천년. 은행나무는 5,000년을 가잖아요. 아니다, 은행나무도 5,000년, 바보암나무도 5,000년. 얘는 천년? 예, 느티나무는, 팽나무는 잘 가도 천년을 못 간다거든요. 와, 이 비늘이 많이 일어나네. 이걸 비늘이라 한대요. 막 일어나잖아요. 추워지면, 와, 진짜 보세요. 우리나라에 천년이 넘은 노그수가 64그루 있대요. 그 중에서 25그루가 느티나무. 25그루가? 예, 대단하죠. 천년 넘은 게. 천년을 넘게 사네? 예. 천년을 넘게 살기가 쉽지 않다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면 이게 비늘처럼 딱 떨어지는 것 같아. 어, 떨어진대. 이렇게 오, 딱 떨어진대요. 이게 숲이잖아, 이게. 세상에. 참 신기하다. 이 단풍 든 느낌. 아. 올 가을은 유난히 단풍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도 좀 살려야지. 이제 팽나무가 나와요. 여기서 100m만 가면. 그리고 700m 뒤에 나오는 게 팔매 팽나무. 우리가 멋있었다 한 거. 네네. 근데 이건 뭔가요? 콩인가? 챙겨봤어요. 챙겨봤어요. 예. 챙겨보니까 이 길을 가면은 새그루 위에. 귀엽다. 예. 새그대 신문에 조행선 기자가 써난 글을 읽어봤어요. 막 떨어져요. 이 전봇대? 아니 제 이상한 거 제?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같이 함께 어우러져라 어우러져라. 요건 팽나무. 팽나무 열매가 달려있어요. 어, 이 지금 이 있잖아요. 저 열매가 달콤했거든요. 달콤한 열매라는 요 배고픈 어린 시절에 많이 먹었어요. 저거 그 새총 쏘기도 하고 팽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팽나무라는 말도 있고. 아, 그래서? 예, 우리 거제도 말로는 포구나무라 해요. 네? 어, 이 바닷가에라든지 이 해안가에 주로 많이 서식하던 그런 나무라고 해서, 예. 어, 열매 많이 열렸네. 이게 주황으로 진짜. 있거든요. 뭐 어, 지금은 저게 시든 것 같아요. 이제 쪼그려드는 거, 쪼그려들기 때문에 저런 색이 되고, 원래는 저기 주황으로 통통하니 제가 저번에도 그 매미성에 가가지고 그 거기도 팽나무가 싱싱하고 건강하더라고요. 그 열매를 먹어봤는데 여전히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아니 위에만 보니까 되게 예쁘다. 가지들이. 근데 여기는 내가 와서 느낀 건데 나무들이 아직 두 개 봤는데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를 그러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힘차고 맞아. 건강하고 이걸 못 느끼겠어요. 그 이유가 바다에 해풍이 돌맞아서 그렇나.
그 장목 쪽에는 제가 푸조나무라든지 아, 팽나무를 받았어? 아 근데 얘는 또 그리고 여기 저기 흙이 그래서 약간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논하면서 여기가 팽나무가 뿌리가 좀 잘렸을 것 같아요. 아 뿌리가 많이 잘린 것 같아요. 이 보세요. 이 나무는 몇백 년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나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심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로에 같은 걸 한다든지 요새 그 비닐하우스 작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제도에 곳곳에 있잖아요. 저기 우리 그 비닐하우스 이 온실 온실 재배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대요? 유명하다고 하네요. 누가 그러던데요? 저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열매가 예. 떨어진 거 여기 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시든 거거든요. 이게 하나 맛을 볼래 이런 게 다 딱딱해 지금. 예? 딱딱해. 딱딱하고 지금은 맛도 근데 밤 이런 거 골았다 하든 시들면은 더 고소하거든요. 달콤한 맛이 나는데 우리는 겨울에도 한 번씩 주워 먹어봤어요. 세상에 딱딱해서 아니야. 맛있다. 맛있다. 달달하네. 맛이 옛날하고 어떤가 싶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니까 옛날 그 맛이 이게, 그대로 나요. 이런데 그 다 썰어 담아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걸로 쓰겠죠. 그럼으로 쓸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걸 처음 봤거든. 저 안을 들여다본 건 처음이에요. 아니 보이네. 이런 것도 다 요 나무 밑에서 썰어 담은 거네. 이 보세요. 이 다 그런 거잖아. 이 팽나무에서 떨어진 거 다 쳐서 담았는데 이렇게 양이 많을까? 엄청나다 그죠? 6의 6길 서상마을 이쪽 마을이 서상마을이네 그죠? 네. 대나무도 그려놓고 이거는 뭐야? 그거 죽순이잖아요. 맹종죽. 요거. 예예. 맹종죽 주순이 그렇거든요. 얘는 그거는 유자네. 유자. 예예. 유자. 예. 유자. 45년 외가 이방에 속하다가 1915년 법정민 유계리에 속하게 되었고 서상마을이 옛날에는 어신골 감랑골로 불리었으며 앵산에서 동으로 능선을 따라 병풍처럼 둘러싸인 마을로 앵산 중턱에는 고려시대 고찰인 북사가 남아 있음. 네, 있어요. 있어요? 예, 그 앵산에. 앵산이 어디? 앵산이 저 뒤에 시작되는 게 앵산이거든요. 저 산에 북사터가 있었는데 그 북사에 유명한 게 동종이 있었어요. 그 동종을 일본의 그 해월사라는 절에서 지금 보관 중이에요. 그거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예 그거를 도둑질을 해갔다는 내용까지도 새겨놓은 종 있어요. 정말 동그랗게 있잖아. 예쁘게 생겼다. 예, 예쁘고 이거는 지금 우리 저번에 봤을 때 350년? 350년이니까 390년 390년 정도 됐다 그죠? 40년 지났으면 1982년도 지정됐으니까 두 개가 보호수로 지정되었고 여기로 가면은 앵산이 있고 예, 앵산이 깨꼬리를 닮아서 앵산이라고
지은 이름이고, 이 나무는 저 옆에 서당이 있었대요, 옛날에. 서당이 있었는데, 그 서당에 다니는 선비, 정돌백님이, 정돌백 선비가 요거를 심었대요. 예, 이거를 심었는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0년도에, 1970년도에, 그, 전 마을 이장님, 그때 연세가 A씨로 표현을 해놨더라고. A씨 73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전직 마을 이장님인데, 그분이 자기 백부, 백부면 큰아버지죠. 어, 맞아. 큰아버지한테 들었대요. 30년 전에, 그렇게. 들은 그분이 요 앵산 쪽에 입구에 그저 벌초를 한 모녀가 있었대요. 한 40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어머니와 딸인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모녀가 와서 벌초를 하고 갔대요. 그 벌초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이 나무는 자기 선조인 정돌백 선비가 심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 집안에 계속 내려오는데요.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벌초를 하러 다녔대요. 그래서 그 중요한 자자선순? 예. 그 이제 그 정돌백이라는 선비한테 딸만 둘이 있었대요. 딸하고가 유교이든 조선시대였잖아요. 그러면 보통 딸은 출가 외인에 해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의 후손들이 계속 벌초를 해왔대요. 그럼 정신은 아니겠네. 어, 정신은 아니죠. 후손들은. 후손은 정신은 아니지만 열심히. 이것도 막 떨어진다. 어, 이거는 뭐 이때 되면은 그냥 기본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 털갈이 하는 것. 털갈이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하고 나면 벗고 나면 새 그게 또 나고 이런가 봐요. 그죠? 저기도 막 쓰러질까봐 저기도 어 많이 예 그 이 이 말을 되게 아끼는 소중한 거라 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조금 묘 그쪽에 방치가 돼 있는 상태라 하더라고. 후손들이 오는 건 아무래도 몇백 년을 이어오기가 쉽지 않았나 보다 하고 여기 하층 면지를 만들 때 2009년도에 하층 면지를 만들었대요. 그 이 나무에 의한 정돌백씨가 심은 정돌백 선비가 심은 느티나무 이야기를 반드시 실어라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실렸더래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예. 길이가 만만치 않다. 그래, 이게 가장 젊은 이봐라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네. 저기도 그죠? 손질을 했다 아내 선생님. 저기 예. 봐봐. 아내도 저기도 뭐 썩었든지 뭐가 네. 고사했는가 봐요. 어, 그렇죠. 이 그 나무 전문가를 모셔다가 뭐 한번 알아봤겠죠, 그죠? 이 나무 상태를. 멋지다. 아, 그런데 참 대단해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게. 나무를 심은 정돌백 선비. 근데 아이들이 어? 막 저기 가서 올라가서 많이 놀았을 거 아유 많이 올라가요. 저도 지금 올라가라면 저 위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이런데 기본은 올라갑니다. 난 못 올라간다. 왠 수직으로 돼도 올라가는데 왜? 그 시골에서 큰 애들은 날마다 연습을 하잖아요. 나무 타는 게 일상이잖아. 그래서 올라가요. 뭐 요즘은 아니, 여기 놀기가 좋은 장소야. 안에 어, 저렇게 아, 딱 숨어도 보이죠. 저런 데서 책도 읽고 우리 막 먹기도 하고 책을 들고 올라가 가지고 막 몇 장 읽어보고 내려오기도 하고 뭐 또 독서 잘하는 아니, 애들은 이거 나 궁금하다. 이거 뭘까요? 이거 뭐야? 아, 모르겠다. 그 혹처럼 보여갖고 무슨 잘하면 꼭 무슨 감자 같아. 무화과 같기도 하고 뭐야? 무화과? 나 감자 있잖아요. 뭐가? 아니 저거 그거 아닌가? 암 아닌가? 암? 어? 암 나무 암. 혹시 안 그래도 뭔가가 그런 그 상태가 뭐 좋을 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나무의 점? 예, 이 친구도 이 느티나무도 조금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상태가 씩씩하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막 벗겨지는 걸 봐서 그러는가 몰라도. 이런 거 뭐야, 벌레예요? 그건 아니죠? 이런 거 벌레일 가능성도 있죠. 벌레가 막 깃들어 살잖아요. 개미도 올라가고 뭐 온갖 것들이 나무에 매달려 갖고 사는 것들이 많다잖아요. 그렇게 나무는 죽어서도 생명체가 된대요. 모든 영양분을 날라다 주고 그 죽은 데 매달려가 사는 벌레 짐승도 많고. 자기 온몸을 다 있잖아요. 예, 진짜 아낌없이 주는 거는 나무.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거지. 어, 받는 거 없이 주기만 하는 거지. 아유, 나무님 감사합니다. 서상마을 느티나무, 할매 느티나무, 가장 젊은 정돌백 선비님이 심었다고 하는,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찾아서 읽어보고 왔습니다. 거제는 진짜 여기 하층 쪽에 오면 대나무가 참 많아요. 대나무가 우리나라 그 하층 쪽에는 대나무도 그렇지만 맹종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소비되는 그 맹종죽이 죽순이 약 80% 정도를 거제 걸로 예, 충당하고 있어요. 어디도 유명한 데가 있다던데? 나 들어 어디라. 아, 근데 우리 거제의 그 맹종죽은 우리나라 유명해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소류지라면 그거 저수지 같은 거 물을 모아놨다가 농사 지을 때 써놓은 거 그 저수지죠. 그거를 소류지라 하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여기는 그 하청에는 큰 강이 없어요. 바다는 있지만 강이 없는 대표적인 마을이 하청면이에요. 아, 여기서 돌아가죠. 엊그제 우리 보니까 여기서 돌아가더라고요. 아, 예, 아 재밌다. 싹 한 바퀴를 도네요. 한 바퀴 느티나무가 정점이다, 그죠? 아, 너무 매력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